광주의 한 유흥가에서 젊은 남녀가 주먹다짐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현장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에 싸움 부추기고 동영상 촬영에만 열중을 해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성명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광주의 한 유흥가.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도로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순식간에 날아온 여성의 발차기. 남자는 뺨까지 얻어맞습니다. 와, 멋있다. 경적을 울리는 차를 가로막아서고 몸싸움을 하다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시민 3, 40명이 지켜봤지만 말리기보다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지켜들고 동영상을 찍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남녀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여자가 막 남자를 거의 일방적으로 막 오토바이 막 어퍼를 해서 막 때리고 하는 장면이 진짜 많이 인상 깊었어요. 말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근데 상황이 재밌어가지고 안 말렸어요. 주먹다짐은 많은 인파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한동안 계속됐지만 시민의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동영상만으론 이들의 신원과 다툰 이유를 알 수 없고 동영상을 올린 사람도 고소 없이는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성무입니다.